자, 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바람직한 의사소통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게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좀 할게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의 제첫 번째,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자, 말하는 사람, 네, 송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렵게 보낼 송자의 정보신에서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죠. 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 구성 요소에는 수신자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죠. 네, 받을 수자 써가지고 정보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정보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정보죠, 정보. 보내는 사람, 네, 송신자가 받는 사람,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정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낼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정보들을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있어요. 매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언어적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나 글, 말 그대로 언어를 통해서 직접 표현하는 것을 언어적 방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언어적 방법은 언어 이외의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처럼 손가락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오케이 뭐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잘 듣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경청이라고 하죠. 근데 경청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느낌을 공감하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 뭐 어떻게 하면 공감적 경청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방법 중에는 가까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도 잘 본다든지, 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게 공감적 경청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방법 중에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전달법을 되게 많이 써요.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그럼 보통 엄마들,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죠? 넌 항상 성적이 왜이 모양이냐.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니까 그렇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벌써 주어가 너죠. 너. 너로 시작되는데. 이런 방법은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죠. 갈등을 더 많이 일어나게 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어로 하는 거죠. 나의 감정,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법을 좀 볼게요. 나 전달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난하지 않는 묘사, 사실적인 묘사가 필요해요. 이번에 네 성적이 잘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한테. 참 걱정이 된다, 내가. 너의 성적을 보니까, 너 성적이 떨어진 걸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감정. 걱정이 되고, 마음이 좀 안타깝고,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해주고 싶은 점.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너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훨씬 오해라든지 갈등 상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 나선달법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에는 칭찬해주는 방법이 있죠. 우리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을 해준다든지 또는 격려를 해준다든지 또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공감해준다든지 지지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그래, 그래, 그렇겠구나. 괜찮아, 잘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뭐 비난한다든지 훈계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명령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갈등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고 오해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중에는 아까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뭐 말로는 예를 들어서 나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데 뭐 표정은 안 좋다든지 표정은 뭐 벌레식은 표정을 한다든지 또는 친구가 내 이야기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하는데 나는 뭐 책을 다른 책을 본다든지 다른 쪽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을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 갈등과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 자, 오늘의 특별 미션. 자, 특별 미션이 뭐냐면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내가 하는 대화 중에서 들었으면 하는 거. 들었으면 하는 말 또는 듣기 싫은 말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이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가산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